4강을 향한 선수들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를 유마주와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와의 경기. 현재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은 쿠드롱 선수의 3.214가 계속해서 1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기 열리기 전에 이번엔 누가 이길 것 같아 라고 어느 정도 승부를 예상을 해보는데, 사실 많은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입상 경험이 많았던 마르티네 선수의 우위를 점쳤거든요. 자, 하지만 결과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세트를 모두 가져간 비로 이마즈 선수의 초구입니다. 역시 둥근 공을 지급하는 이 종목에서는 끝까지 해봐야 돼요. 아, 공에 걸리긴 했습니다만 두꺼운 두께였기 때문에 밀리면서 득점에는 실패를 했네요. 예. 1세트에는 완벽하게 뱅크샷 성공했었던 초구였었는데요. 이번 3세트에서의 초구는 살짝 빗나갑니다. 그나저나 우승 후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마르티네스 선수가 급하게 됐습니다. 코너에 몰린 마르티네스. 네, 자, 옆 돌리기로 갔죠. 자, 이게 마지막에서 또 살짝 짧아지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성공하는 마르티네스. 확신을 갖고 친 공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이거 아까가 또 살짝 짧아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조금 길게 놓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게 안 맞으면 이제 경기 내용이 꼬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0점이 다시 틀어지고 굉장히 좀 그 감각을 다시 찾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머리가 아픈 거죠. 네. 뱅크샷. 하얀 공 걸어치기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네. 멋진 뱅크샷 성공하면서 3세트 출발 좋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가 1세트에 6득점, 2세트 13득점, 현재 이제 3득점인데, 아, 그렇게 보면 22점 중에 6번, 12점이 뱅크샷 득점이에요. 많은 시도. 오늘 이상하게 적중. 뱅크샷이 좀 많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투뱅크죠. 뱅크샷 밀고 들어옵니다. 네. 좋아요. 오, 말씀하셨듯이 오늘 뱅크샷을 많이 성공하고 있어요. 공이 또 묘하게 그런 뱅크샷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계속 배치가 되고 있어요. 멋진 투뱅크샷. 깨끗하게 성공. 다시 한번 뱅크샷이죠. 완벽히 넣어치기 길게 뽑아낼 수 있는 공. 뱅크샷. 강하게 놓으면서 길게 만들어줬어요. 좋습니다. 네. 세 개째. 아, 오늘 아주 뱅크샷 잔치예요. 마르티네스 선수의 멋진 뱅크샷이 쏙쏙쏙 들어갑니다. 자, 네 번 득점 중에 세 번. 우리가 흔히 이제 4중 3 이러는데, 당구 많이 치신 분 4중 3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4개 중에 3개가 2점짜리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당구를 이렇게 치면서 돈 내기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뱅크샷을 하면 더블로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사실은 요즘 들어서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당구도 이제 스포츠 관열에 들어선 만큼 그런 부분들, 이렇게 뭐 내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네. 방향 좋았었는데. 네. 키스가 나옵니다. 자, 그래도 첫 공격에서 뱅크샷 3개가 들어가면서. 네. 7대 0으로 출발.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처음 나오는 이제 하이런 나왔죠. 자, 두꺼운 두께로 밀어서 길게 만들었죠. 좋습니다.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말 선수의 오늘 흐름으로 본다면 마르티네 선수가 아무리 앞서간다 할지라도 금방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수염을 기르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이미지가 거칠어졌어요. 자, 오, 각도는 만들어 봤습니다만 기스까지 났고 힘도 좀 모자랐죠. 자, 저렇게 강한 힘으로 치는데도 정확한 면을 맞춰낼 수 있다는 건 사실 대단한 거예요. 이번에는 글쎄요, 그동안에 보여주지 않았던 네. 미소를 보여주네요. 코너 쪽으로 뒤돌리기. 득점 성공합니다. PBA에서 이 스페인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한데 사파타 선수와 마르티네스 선수 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의 공격이 잘 들어가면서 3세트는 현재까지는 여유있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강한 속도 공격을 해봤던 마르티네스. 빠른 속도감을 느껴볼 수 있었던 마르티네스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현상이 나왔죠. 크게 돌려야 되는 샷에서는 저렇게 좀 힘이 좀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뒤돌리기 대회전. 약간 짧죠. 오, 네. 살짝 빗나갔습니다. 뒤돌리기인데 지금도 공을 맞추고 나서 첫 번째 쿠션 1포인트 정도에 떨궜거든요. 좀 더 깊이 코너 쪽으로 집어넣어야 이 공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공이 두꺼웠습니다. 하얀 공 오른쪽 회전을 주고 오른쪽 면을 쳐서 장장 단으로 가는 공이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회전을 아주 많이 집어넣어서 자, 되돌아오기 형태로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단 쿠션 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장단 장으로 해서 다시 빨간 공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공의 움직임 보시면 회전이 거의 실리질 않았죠. 찬스 왔네요. 비를 위마즈 선수 뒤돌리기 역시 또 놓치지 않는가 싶었는데 이게 안 들어갔네요. 조금 덜 꺾었어요. 꺾으면서도 회전도 살짝 빠진 상태로 꺾었기 때문에 뒤돌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회전이라도 조금 더 살아 있었으면 살짝 스틱이라도 했을 텐데 아쉽네요. 자, 완벽하게 길게 만들었죠. 뒤돌리기로 이것도 또 너무 완벽했나요? 길어요. 네. 다섯 번째 마르티네스 선수도 득점 없이 들어갑니다. 표정이 더 경직됐어요. 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윗마주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8강전입니다. 두 선수가 대결을 하다 보면 내가 쳐서 안 맞은 공에 대한 이거는 좀 길구나 짧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고 다음 이닝에 조금 보완을 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상대 선수의 공을 보고도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렇게 맞았는데 왜 길지? 저 왜 짧지? 라면서 약간의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렇게 조금 선수들이 애를 먹는 부분들이 나오죠. 이번에는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득점 성공하는 비로 위마즈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옆돌리기 짧게 네. 들어가네요. 좋은 공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1, 2세트 아주 바쁘게 그리고 좋은 공격을 보여줬던 비로 이마즈. 약간 두께를 실어서 보냈기 때문에 키스를 뺄 수 있었던 공이고요. 자, 이제 플러스2 형태로 짧게 보면서 3쿠션 지점에서 빨간 공 쪽으로 가는 라인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 공 쪽으로 약간 모자르네요. 2점 추가. 비로 선수가 좀 주춤할 때 마르티네 선수가 좀 빨리 추격을 좀 해줘야 되는데 달아나야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이번 대회에서 가장 좋은 에버리지는 2.5, 평균 에버리지가 1.759, 하이런 13점. 마르티네 선수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래쪽으로 들어가네요. 예. 자, 손을 들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장장장을 본 겁니다. 네. 네. 컨트롤을 좀 했는데 내려가는 각도가 워낙 좀 심하게 꺾이면서 행운의 샷이 들어갔어요. 저게 또 붙어있기 때문에 자 저렇게 단쿠션 쪽으로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배치였는데요. 미안하다고 손짓을 합니다. 저게 또 운이 없으면 그냥 투쿠션으로 맞고 그렇죠. 마는데 럭키샷이 되다 보니까 역시 행운을 거머쥐게 되는 마르티네스입니다. 살짝 끌어주면서 키스에 대한 부분 해결을 했고요. 좋습니다. 1, 2세트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좀 여유 있게 앞서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1세트에 보여준 위마준 선수의 어떤 강렬함 그리고 마르티네스 선수 상당히 괴롭혔었는데 3세트에는 잠시 쉬어가는 것 같군요. 네. 자, 1세트에 이제 좀 정렬을 너무 많이 쏟았어요. 집중을 네. 하다 보니까 3세트에는 살짝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위마준 선수. 자, 크게 돌려서, 자, 이거 코너 쪽이면 또 빠질 때가 있죠. 네, 너무 안 맞았어요. 2점 추가하면서 10점에 올라선 마르티네스. 오. 공이 막 점프를 하는군요. 코너 쪽으로 가면서 득점 실패. 위마즈 선수 되돌리기 좋습니다. 성공. 자, 밀림을 이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분리가 좀 크게 됐어도 밀려가면서 점점 이목 쪽으로 찾아가는 그런 라인을 그렸습니다. 밀림이 없이 저렇게 분리가 크게 됐다면 여기서 완에서 투로 갈 때 곡선으로 쭉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저런 것들이 이제 상단 회전을 썼기 때문에 저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유만주 선수 타임아웃을 불러봤습니다. 자, 빨간 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상 앞공을 노란 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리버스 공격을 했을 때 완에서 투 지점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맞추지 않고 뱅크샷으로 길게 봐서 여기서 걸려서 안 걸렸네요. 참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만 창의적인 뱅크샷 시도였습니다. 저런 공 들어가면 기립박수거든요. 여기서 걸어치기 형식으로 예. 내봐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또 빨간 공을 맞추겠다라는 욕심이었는데 욕심 같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라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 네. 오늘 뱅크샷 엄청납니다. 이번 세트만 4개. 네, 그렇습니다. 뱅크샷 9개째. 2세트에도 4개였어요. 2세트 13점을 득점하는 중에 네, 8점이 뱅크샷이었고, 네. 1세트에는 6점 득점 중에 한 번의 뱅크샷. 9개네요. 네, 지금 뭐 장래 아나운서도 9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정확하게 세고 있네요. 뒤돌리기.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번 3세트는 계속해서 마티네스 선수가 큰 위기 없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2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3세트에서는 첫 번째 공격에서 나온 연속 3개의 뱅크샷. 이게 이마주 선수에게 큰 충격을 줬군요. 그렇습니다. 옆 돌리기. 3세트에 이마주 선수가 초고를 쳤는데 1세트 같이 이렇게 맞춰줬다면, 득점이 됐다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만, 초고가 실패를 하면서 자, 7점을 맞았거든요. 옆돌리기 들어가면서 세트 포인트에 올라가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오른쪽 회전 살짝 주면서 강하게 아래쪽으로 내렸는데, 자, 오늘 초공이 좀안 되네요. 네. 네. 지금 생각보다 좀 두꺼운 두께 때문에 오른쪽 회전을 줘서 임팩트 순간에 살짝 끌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안 내려가요.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마르티네스. 하지만 14점으로 세트 포인트입니다. 옆돌리기. 길게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살짝 맞았어요. 지금 화면상 오늘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까이 한번 보시죠. 아, 했나요? 네, 네. 갸우뚱하네요. 네, 이마주 선수가 맞지 않았냐? 본인이 예, 먼저 손짓을 합니다. 두 뱅크. 야, 투뱅크샷이 되지 않았네요. 원뱅크가 되고 말았어요. 예. 비껴치기 형식으로 저렇게 나가는 거죠. 투쿠션째 맞고 빨간 공이 맞으면 자동으로 두 번째 점프샷 세트 쪽으로 파.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공이었는데, 예. 자, 지점을 좀 잘못 읽은 거죠. 이번 세트는 그동안 보여준 위마즈 선수와는 다릅니다. 뱅크샷도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는 위마즈 선수의 3세트. 타임아웃에 다비드 마르티네스. 자, 지금 빨간 공을 향해서 한번 엎드려 봤습니다만, 원뱅크로 빨간 공을 걸었을 때, 자, 이목적고인 하얀 공 쪽으로 가려면 끌림이 발생을 하면서 약간 강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엎드려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당점을 살짝 아래쪽으로 내리고 있는데, 자, 강하게 야, 코너까지. 아, 어우, 초공이 안쪽으로 아깝습니다. 빠집니다. 네. 멋진 시도였었는데요. 자, 반대쪽 코너까지 쭉 끌어주는 저것이 굉장히 힘겨워서, 시간을 좀 써가면서까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만, 너무 잘 끌렸네요. 걸어서 반대편 코너 쪽으로 갔습니다만, 돌아서 빨리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란 공을 향해서 뱅크샷. 정확합니다. 깨끗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아, 참. 그대로 가지 않는군요. 자, 이런 공은 더 칭찬하고 싶은 게첫 번째 쿠션과 내 공과의 거리가 가까워요. 느렸을 경우에 조금의 강약 조절이나 회전 미스에도
굉장히 좀 손해볼 수 있는, 어긋날 수 있는,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임팩트 순간에 공은 미끄러지면서 구름이 첫 바퀴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약간 미끄러진 다음에 구름이 발생을 하거든요. 최대한 첫 바퀴부터 굴려주는 그런 스트로크가 아주 잘 됐습니다. 네. 멋지게 연속 득점. 서서히 추격하고 있는 비로 이마즈입니다. 유마주 선수의 공, 득점할 때의 공 내용이 워낙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공격 네, 시도하면서 되돌리기 짧게 짧게. 들어가죠. 좋아요. 1세트와 2세트에서 하이라 7점을 기록했었던 유마주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에 하이런은 9점을 기록하고 있는 비로 유마즈. 다음 공도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자, 어디까지 득점 행진을 이어갈지. 잘하면 의외의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돌아서 진행 좋아요. 득점 네.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이제 10점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장타율 더 높아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장타가 그럼 많습니다. 공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봐도 참 무리스러운 그런 스트로크보다는 자연스러운 저렇게 굴려가면서 맞히는 공들이 아주 자동으로 득점이 되고 있거든요. 잘했을 때는 본인의 컨디션, 이만 선수의 컨디션이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죠. 뒤돌리기 길게. 자. 이제 모르겠습니다. 넉점 남아 있습니다. 연속 6점으로 이마즈 선수 흐름을 탑니다. 몇 가지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 가까이 있는 빨간 공. 자, 아래쪽으로 더블 쿠션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노란 공을 노리는 모습은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두께를 아주 정확하게 잘 써야 되거든요. 자, 모자랄 수 있어요. 모자랄 것 회전이 같아요. 풀렸네요. 모자라요. 네. 네, 더 얇은 두께를 노려야 되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울기 때문에 저런 두께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도 많이 네. 따라갔어요.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비로 유마즈입니다. 세 번째 세 번. 11점까지는 따라왔는데요. 그러나 상대는 세트 포인트. 자, 그림상으로 보면 바로 조금 전에 그 공은 이제 아래쪽 공간이 좀 작았기 때문에 넣어치기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자, 이목적 구쪽보다 조금 짧은 각도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 공을 이제 선택을 했던 건데요. 들어가면 자, 마무리가 됩니다. 네. 세트 끝이 났습니다. 3세트 15점. 나비드 마르티네스 선수가 벼랑 끝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코너에 몰렸었던 나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인데요. 워낙 초반에 넉넉하게 벌어놨죠. 마무리 시도하면서 15점. 유마즈 선수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3세트 승리합니다.